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모컴입니다. 오늘 입고 된 제품은 LG의 M2762D라는 27형 CCFL 백라이트 모니터 제품입니다. 증상은 전원은 들어오는데 화면이 안 켜지는 화면 불 증상으로 입고가 되었는데요. 왼쪽 지금 들고 있는 게 그 보드고 오른쪽이 자재로 구해온 제품입니다. 자재가 C가 말라서 그런지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고요. 상단 부분 인덕터 혹은 코일로 보이는 부분과 뒷면을 보시면 저항 라인 부분 이쪽 부분이 완전히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이럴 경우에 상단 두 라인 백라이트 CCFL 백라이트 라인 쪽 예, 전원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하단부는 정상으로 공급이 되는데 이 두 라인의 부하가 어느 정도 일치해야만 백라이트가 켜지는 구조라서 제대로 작동을 안 했던 겁니다. 이 보드는 나중에 만약에 이 패턴이나 그런 부분에 이상이 없어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이 제품이 다시 안 들어오겠죠? 이 지금 좀 진한 갈색 부분으로 보이는 이 보드가 사실은 약간 나중에 개선이 돼서 나온 제품인데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 트랜스가 위아래 두 개로 따로따로 이루어진 것과 그리고 세라믹 콘덴서가 좀 바뀌었죠. 한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솔직히 이 제품도 보면 LG 정품이 아니라 호환되는 보드를 이용한 게 맞아요. 이쪽에 보시면 LG 이노텍이라든지 하는 로고가 있을 텐데 호환 제품으로 한번 교체가 된 모양입니다. 구성을 보면 16V 1000마이크로페러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부풀어 있죠. 그리고 25V 1000마이크로페러 두 개, 25V 680마이크로페러 두 개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점검은 오늘은 따로 안 할 거예요. 전원이 들어오는 걸 확인했었으니까 기본적인 점검은 안 할 텐데 대신 이쪽 세라믹 캐패시터 3개까지 혹시 모를 문제가 나중에 있을지 모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것까지는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LG 제품의 특이한 거 1차단 피드백 라인 캐패시터가 50V는 맞는데 용량이 33마이크로페럿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직 동일 캐패시터가 남아 있으니까 그것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작업은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기본 점검 영상을 보시려면 이전 한 200번째 영상이나 100번째 영상들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도 급건이고 하니까 조금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자재를 구하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많이 저 보드와 같은 호환 보드를 구하지도 못하고 중고 보드를 구하게 됐습니다. 50V 33마이크로페럿 떼어냈고요. 이렇게 33마이크로페럿이라고 보일 겁니다. 극성을 맞춰서 임시 고정해주고요. 헷갈리기 쉬운 게 아니라
덜 헷갈릴 만한 것부터 먼저 교체를 하죠. 트랜스 바로 전에 있는 25V 트랜스가 아니라 FET라고 봐야겠죠. 8발짜리 FET 예전 방식의 듀얼 채널일지 싱글 채널일지 모를 FET 앞에 있는 25V 680 두 개를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액 캐패시터는 4개 뿐이 안 남았어요. 어느 게 16V 라인이고 어느 게 25V 라인인지 그것만 안 헷갈리시면 됩니다. 236이 206이 비슷한 이 제품들이 가운데 이 부분을 공통 그라운드로 캐패시터의 그라운드 혹은 마이너스 쪽이 가운데로 간다고만 보시면 됩니다. 헷갈릴 것 같으면 이렇게 두 개만 먼저 빼고 바로 교체를 해버려도 되죠. 제가 갖고 있는 캐패시터와 이쪽 원래 있는 캐패시터가 약간 다르네요. 길이가 제 거는 25V 쪽이 좀 긴데 원래 꽂혀 있는 거는 16V 쪽이 더 기네요. 이제 헷갈릴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극성만 가운데에 흰 띠던 검은 띠던 일치시키면 됩니다. 예, 전액 캐패시터 작업은 끝났고요. 이제 복잡하다고 보면 약간 복잡할지도 모르는 세라믹 캐패시터 쪽 작업을 할게요. 떨어지기는 쉽게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인도만 되면 떨어질 거예요. 사용하지 않은 캐패시터와 붙어 있었던 캐패시터가 색깔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색깔이었을 텐데 열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사용이 얼마나 됐는지가 그 차이를 주는 거겠죠. 아마 이 라인일 겁니다. 이 두 개가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 두 개요.
먼지랑 무언가의 차이가 있죠? 먼지를 손으로 그냥 닦아내도 약간 열 때문에 변형된 게 보입니다. 다른 두 캐페시터와 다르게 하부 쪽에 색이 약간 노란 부분이 보여요. 세라믹 캐페시터의 스펙은 6kV 5피코페럿입니다. 보드 구성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은 6kV 5피코페럿인데 호환된 보드에 있는 거는 볼트랑 내압이랑 용량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극성이 없는 거니까 그냥 순서대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걸어놨고요. 혹시 모르니 세라믹 캐페시터는 한 부분씩만 임시 고정을 해줄게요. 핀 하나씩만 임시 고정해줄게요. 아랫부분 3개는 그나마 연달아 주르륵 있네요. 아래쪽은 먼지로 인한 색 변화 정도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쪽 캐페시터만 좀 살짝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차이는 상단 라인과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세 개가 연달아 있다고,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판 구조에 따라서나 패턴 모양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구성이 되는 모양은 실제 회로 구성 모양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탄탈이나 알루미늄 전액 캐피시터가 아닌 이상 극성이 없기 때문에 방향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캐피시터 가공되어 있는 걸나 아니면 다른 리드가 있는 소자들의 상태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극성이 있는 쪽은 한쪽이 리드 길이가 짧고요. 극성이 없는 거는 양쪽이 다 동일합니다. 짧은 다리를 가진 전액 캐페시터에서 다리 길이가 똑같은 거는 일종의 포밍 작업이라고, 이렇게 손으로 납땜을 하는 게 아니라 기계에 물려서 자동으로 납땜을 할 때 편의성을 위해서 작업을 해 놓은 것이지 극성이 없는 거 아니라는 것, 이 부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서는 뭐 크게 뭐 따로 말씀드릴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극성 리드가 있는 전자회로의 극성 판단 여부에 관해서요. 교체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정리만 하면 되겠네요. 정리, 청소, 그리고 언제나처럼 테스트 작업을 진행을 하면 되겠죠. 하나가 납땜이 안 되어 있는 거 작업까지 끝냈고요. 세라믹 캐패시터 다리도 좀 긴 거는 정리를 해줄게요. 너무 바짝 붙이지도 않고 그랬는데도 조금 튀어나온 게 있고, 특히 이 예전 CCFL 방식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평균적으로 고압이 흐르는 부분 라인에 청소를 더 신경 써줘야 될 거예요. 저압 라인보다 오히려요. 쇼트가 났을 때, 혹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압 라인 쪽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류 라인보다 피해가 더 큽니다. 1차단 50V 쪽도 납땜을 제대로 안 해놨었네요.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지저분한 1차단 다른 부분도 알코올 묻히는 솜으로 조금씩 먼지는 닦아내야 될 것 같네요. 예, 다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M2762D 제품 왼쪽에 있는 제품의 왼쪽에 있는 전원보드를 오른쪽으로 바꿔서 달기 위한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재가 충분하다면 상관없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한 1년 반 전에 제가 CCFL 백라이트 제품 자재들을 몽땅 정리해가지고 조금 힘들거나 시간이 걸린 적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으로 M2762-PM으로 끝나는 LG 27형 CCFL 백라이트 TV 겸용 모니터의 수리를 끝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